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축원문을 읽게 되는데 보고 읽을 때와 보지 않고 할 때가 확연히 에너지 전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빨리 하고 싶다 해서 빨리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암기가 되고 습득이 되어야만이 속도를 낼수 있고, 이때는 나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에너지가 전달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심해서만 소통된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심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소양이 지금 무심 삼매에서 하시니까 주변의 모든 생명체뿐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귀가 빵빵해지는 거죠. 예. 본래 자리를 동시에 회복하니까 해탈은 물론 충만된 충족감, 행복감, 포근하게 감사한 듯한 그런 모든 것을 다 같이 공감하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 축원문도 안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 빨리 하셔도 괜찮아요. 네. 처음에는 뜻을 새기 위해서 또박또박 하지만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뭐라고? 무심해서 하느냐가 기준이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금괴정진 100일 하는데 마지막 네 모습, 여덟 가지를 힘차게 여러분들 이렇게 탁 무릎 꿇고, 뭐 선서! 하고, 혹은 뭐 서약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약!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렇게 여덟 가지를 큰 소리로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덟 가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요거 끝나고 함께 해보겠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